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40명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발생은 417명, 해외 유입은 23명을 나타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채 직접 인수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한은이 직접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총재는 이어 국채 직접 인수는 정부 부채의 화폐화 논란을 일으키고 그것이 재정 건전성 우려, 중앙은행의 신뢰 훼손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전망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워낙 급등락하고 변동성이 커 전망이 현재로서는 아주 힘들다면서 암호자산은 내재 가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가 어제 아이오닉5를 공개하면서 전기차 왕좌를 둘러싼 완성차 업계의 다툼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는 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한 첫 모델 아이오닉5를 공개하며 다음 달부터 유럽을 시작으로 국내와 미국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오닉5의 경쟁 모델로는 이달 국내 출시된 테슬라의 모델 Y와 내년 출시될 것으로 알려진 폭스바겐의 ID.4가 꼽힙니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올해부터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신차 출시를 확대하면서 글로벌 수요가 전년 대비 약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이오닉5로 글로벌 시장에서 전동화를 선도할 탑티어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 영끌과 B2 등이 겹쳐 우리나라 가계의 빚이 또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2020년 4분기 가계 신용 통계에 따르면 4분기 말 기준 가계 신용 잔액은 1,726조 1,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3개월간 카드 대금을 빼고도 가계 대출만 약 45조 원이 불었는데 역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분기 증가폭이었습니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지난해 11월 13일 가계 신용대출에 대한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 대한 추가 규제 발표가 있었지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 SDI는 헝가리에 있는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 증설을 위해 9,4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삼성 SDI는 헝가리 법인 주식 7만 5천 주를 약 4,038억 원에 취득하고 5,384억 원의 채무 보증을 통해 총 9,421억 원을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삼성 SDI 관계자는 유럽에 있는 전기차용 배터리 헝가리 공장의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 투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공장은 삼성 SDI가 BMW, 폭스바겐 등 유럽 완성차 고객사에 전기차용 배터리를 공급하는 유럽 생산기지 역할을 합니다. 삼성생명이 해외 사업 확대 목표 아래 올해 아시아 신흥국에서 지분 투자 대상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어제 기업 설명회에서 이익의 30%를 해외 사업 부문에서 달성한다는 중장기 비전에 따라 연내 해외 지분 투자 대상을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대상 지역은 성장성과 인구 구성 등을 고려해 아시아 신흥국을 꼽았습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해외 전략의 두 축은 기존 중국, 태국 법인의 성장과 새 시장 진출이라며 새 시장 진출을 위해 성장성이 큰 아시아 신흥국 업체의 소수 지분 인수를 1차적으로 검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SK그룹의 투자 전문 지주회사인 SK가 SK바이오팜 지분 일부를 시간의 대량 매매 방식으로 매각했습니다. SK는 SK바이오팜 보유 지분 860만 주를 처분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처분 금액은 1조 1,162억 8천만 원이며 처분 후 보유 지분은 64.02%가 됩니다. 이번 지분 매각은 투자 회수 재원을 성장 사업 투자에 다시 활용해 투자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